이제껏 용의자로 지명돼서 내가 수사를 한 삼성전자 가전들 분명 이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아, 혹시 이거? 그래, 스마트 싱크를 파보면 뭐가 나올 거야. 스마트 싱크와 관련된 분 맞나요? 제가 삼성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님을 엄청나게 찾아 헤맸습니다. 저를 무슨 일 때문에 찾으셨나요? 제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 삼성전자 가전들을 계속 수사해왔는데요. 이 가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안 나왔던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아, 그게 스마트띵즈군요. 맞습니다, 스마트띵즈. 그게 삼성전자의 키인 것 같아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드린 겁니다. 네,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띵즈로 인해 삼성전자의 늪에 빠졌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생활이 엄청나게 편리해진다고 하던데, 삼성 가전은 어디까지 스마트띵즈 연결이 가능한가요? 네, 삼성 가전 휴대폰, 태블릿, 워치 외에도 스피커 잠금 장치나 온도 조절기, 센서 등 다양한 기기랑 호환이 가능한데요. 제품에 이 마크가 있으면 연결이 가능하니까 구매하실 때 Works with SmartThings를 꼭 확인해 주세요. 처음 연결을 시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긴 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핸드폰, 태블릿 PC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플 스토어로 들어가시면 이 SmartThings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어플을 다운받고 난 후에는요? 스마트띵즈 앱을 열면은 로그인 화면에 계정 생성하기를 실행하시는데요. 계정이 만들어진 후에 로그인하시면 멤버를 초대할 수도 있고 방을 만들어서 기기 등록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핸드폰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야 되나요? 핸드폰을 포맷하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스마트띵즈 정보는 초기화되는데요. 모든 정보는 삼성 계정에 저장되기 때문에 삼성 계정 로그인을 하시면 다시 정보를 불러와서 기기 재등록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스마트띵즈 어플을 통해 가전제품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가전제품을 등록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설정해 놓으면 스마트띵즈 홈 라이프를 통해서 쿠킹, 에너지, 클로딩 케어, 펫 케어, 에어 케어, 홈 케어 등 소비자가 집안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6대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실내 공기질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모드가 알아서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집 밖에서 가전제품을 끄고 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기기별 전력 사용량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스마트한 생활이 시작되는군요. 등록할 수 있는 가전기기는 최대 몇 대까지 가능하죠? 스마트띵즈에서는 장소를 구성해서 해당 장소에 제품을 추가할 수 있는데 하나의 장소당 200대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다양한 장소를 구성해서 여러 장소의 기기를 이제 한 개의 계정에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와, 충분하군요. 제가 별 걱정을 다 했어요. 그럼 제품을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품 코드를 적으면 되나요? 제품별로 스마트띵즈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그 QR코드를 통해서 스마트띵즈 앱에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QR코드가 굉장히 찾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간혹 QR코드가 내부에 있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부착돼 있어서 문의를 해주시는 제품이 있는데요. 정수기,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에어드레서, 냉장고를 찾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식기세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식기세척기는 도어를 열고 버튼부 근처를 확인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정수기랑 로봇청소기는요? 정수기는 이제 본체 우측면 상단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로봇청소기는 제품 측면 혹은 이제 제품 상부 커버를 열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수기 본체가 보통 싱크대 수납장 안쪽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쉽게 눈에 띄는 곳은 아니겠어요. 에어드레서랑 냉장고도 큰 가전들이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냉장고는 냉장실 문을 열었을 때 냉장실 좌측면에 있고요. 에어드레서도 이제 문을 열게 되면 좌측 상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외의 가전들은 대체로 그렇게 찾기 어렵지 않은 거죠? 네, 그 외 제품들은 주로 제품 전면 혹은 이제 도어에 부착돼 있으니까요. 크게 찾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QR코드 위치 포함해서 AP 모드 활성화도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AP 모드 활성화는 뭐죠? 네, AP는 액세스 포인트의 약자인데요. 그게 이제 기기가 스마트 띵지에 연결될 준비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먼저 제품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AP 모드 설정을 위해서 눌러야 하는 기의 고유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AP 모드라고 표시가 뜰 때까지 꼭 누르시면 되고요. 제품에 따라서 AP 모드 설정을 위한 버튼에 이제 다른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화면이 바뀌더라도 AP 모드라는 표시가 뜰 때까지 해당 버튼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AP 모드가 켜진 뒤에는 스마트띵지가 이를 인식하기까지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와이파이가 같아도 제품이랑 연결이 잘 안 되는 때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아마 와이파이 대역폭 차이 때문인데요. 힘은 약하지만 이제 먼 곳까지 신호를 보내고 벽도 안정적으로 통과하는 2.4GHz가 상시 안정적인 상태로 연결이 필요한 가정과 궁합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IoT 가전이 2.4GHz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평소 핸드폰은 5GHz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사용하셨더라도 네트워크 연결 페이지에서는 2.4GHz 와이파이를 선택해서 연결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님, 조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삼성 스마트 띵스에 대한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 있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희 삼성 스마트 띵즈 개발자들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스마트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스마트 띵즈를 사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